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학생부 내사 열 25기로 활동 중인 정경대학 통계학과 21학번 김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기수로 활동 중인 문과대학 영문학과 22학번 김나은입니다. 와! 네, 저희가 오늘 어떤 이유로 이렇게 모이게 된 거죠? 저희가 여러분들께 공부 비법을 전수해드리고자 이렇게 모였는데요. 혹시 어떤 주제로 얘기하면 될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시험 기준으로 일주일 전이 가장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보통 일주일 전이 되면 1회독이 마무리되잖아요. 사실 공부라는 게 하면 할수록 점점 빈틈이 보이고 불안해지고 더 공부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주일 전이 가장 불안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김라우 대사님께서 일주일 전에 1회독을 끝낸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 말에 공감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 전에 이제 가장 긴장감을 느꼈는데요. 아무래도 1회독을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가장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생활과 윤리라는 수업의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서도 이제 하루 전에 이제 10페이지 넘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다 끝낼 수 있을까? 해서 밤새서 공부를 하였고, 실제로 1시간 전에 시험 공부를 다 마무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회독을 1시간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했어요? 네, 3등, 전교 3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1회독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일주일 전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중요한 건 집중력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동 시간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데 학교에서 학원을 갈 때, 집을 갈 때 그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 시간에 뭐 영어 단어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뭐 점심을 먹고 나서 영어 듣기를 한다거나 이런 짜투리 시간에 좀 공부 안 하는 시간도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스톱워치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스톱워치로 내가 공부한 시간을 재다 보면 아, 전날에 비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혹은 아, 전날에 비해서 조금 공부를 못했네 라는 게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톱워치를 적극 활용을 했었고, 또 반대로는 공부를 안 한 시간을 재어보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공부 안 한 시간이 의외로 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재어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하루에 3시간은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3시간이냐? 바로 국어 1시간, 수학 1시간, 영어랑 탐구 각각 30분씩 해서 저는 3시간을 꼭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래도 하루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양이 있을 거고 좀 규칙적으로 패턴을 유지를 해야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좀 다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은 대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안 될 때는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산책을 하고 오는 것이 뭐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머리 전환이 훨씬 더 좋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또 알고리즘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네, 저희 여우 유튜브에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 이것까지만 보고 이제 끊은 걸로. 안녕. 예은 대사님 보통 공부 혼자 하지 않아요? 네, 공부 대부분 혼자 하는 시간이 많은데 가끔은 친구들이랑 만나서 계획을 짜는 것도 저에게는 하나의 좀 힐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계획도 아, 며칠까지 우리 뭐까지는 끝내오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함으로써 저희는 이제 그 날까지 맞춰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단기형, 일시적 재미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친구랑 공부하는 거를 조금 선호했습니다. 예은 대사님 말 들어보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라운드사님은 왜 X 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 공부 습관이나 패턴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새벽에 공부가 잘 되는 친구들도 있고, 밤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말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쓰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시험 기간에 다 예민하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안 맞으면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적절히 섞어가면서 스케줄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이 또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학생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각자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건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의 길들도 저희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 시험 기간이 사실 많이 지치고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 이 순간들이 다시는 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자신에게 후회되지 않는 날들로 여러분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시간관리 팁에 대해 알려드렸던 고려대학교 학생부대사 열이시국위로 활동 중인 정경대학 통계학과 21학번 김예인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기수로 활동 중인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22학번 김나은이었습니다. 안녕!